네. 불세출의 혁명가이시며 건국일의 전무후무한 위대한 선구자 또 위대한 지도자로 시대를 꿰뚫는 통찰력으로 대한민국의 앞날을 밝히셨던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하는 42주기 영전입니다. 뜨거운 나라 사랑의 혼불과 한없이 여린 깊은 속적이 함께 녹아있는 거인의 박 대통령의 그 내면 세계를 온전히 살펴보며 당신께서 살아생전 즐겨 불렀던 애창곡을 오늘에 되살려서 가신님의 진면목을 숭고하고자 뜻을 함께하는 애국심이 강렬한 이규택 의원님과 MJ 색소폰 앙상블을 모셨습니다. 1978년 9월 26일 이날은 아주 특별한 기념비가 새겨진 역사적인 날입니다. 일구월심 오직 자주국방을 목말라 했던 박 대통령의 집념이 커다란 불기둥이 되어서 저 높은 하늘로 솟구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서해안의 한 바닷가에서 백곰이라고 명명된 국산 미사일의 실험 발사가 성공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미사일 보유국으로 비상한 정말로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호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미사일 궤적을 응시하던 박 대통령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울로 접어든 어느 날 밤 박 대통령은 미사일 개발을 맡은 국방과학원 과학자와 관계관들을 청와대로 불러 조촐한 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대통령이 이 마이크를 잡고 18번 황성예토를 부르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기분이 좋은 날 또 구비구비마다 풍부한 감정을 실어 구성진 맛으로 이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1절의 끝자락에서 노래가 끊겼고 대통령이 황급히 자리를 뜨셨습니다. 왜? 왜 갑자기 어디로 가신 것일까요? 박 대통령께서는 모퉁이 소파에 깊숙이 앉아서 말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계셨습니다. 영문을 몰라 당황한 비서진들이 한참을 움츠려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했지요. 여러분, 그 눈물의 의미는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식민지의 아들로 태어나 만국의 한에 시달렸던 청년 박정희는 만주군관학교와 일본 육사 시절부터 이 황성예토를 즐겨 불렀다는 것입니다. 한참 후일 대통령께서는 미사일 발사가 성공한 그 가슴 벅찬 현장을 영부인 유경수 여사와 함께 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워서 그래서 눈물을 쏟았던 것이라고 고백적으로 말씀을 하셨답니다. 네, 이규택 의원의 황성예토가 연주되겠습니다.
네. 근엄하시고 완벽한 카리스마로 가득 채워진 그분의 겉모습과는 달리 사사로운 인간 사이는 한없이 자상한 분이셨던 박정희 대통령. 신문 한 구석에 조그맣게 차지한 미남이나 가방 한 토막도 놓칠세라 알뜰히 살피어 서민들의 밑바닥 삶의 흔적을 찾아 수소문 끝에 대통령 친필의 격려 편지와 금일봉을 보내면서 소문내지 않도록 입단속을 당부할 정도로 아주 세심한 배려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의 아내 사랑은 영부인 사랑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며 심금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아, 어찌 이날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이날 25주년 기념 행사장에서 그 학같이 고결한 유경수 여사가 흉폭한 공산폭동 문세관의 총탄에 쓰러진 날입니다. 이날은 서울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는 역사적이고 기념적인 날이었습니다. 대통령과 축하 테이프를 끊고 나란히 시승하신 후 추워진 광복절 의사장에서 그 천사같이 고귀한 영부인께서 변을 변하셨던 것입니다. 대통령을 경주전한 충고가 이 교사 쪽으로 흔들린 것이었습니다. 아, 의학세 슬피우니 가을인가요? 대통령님의 짝사랑은 유경수 여사에게 바치는 애끓는 하소연입니다. 박 대통령께서 한밤중 퉁소로 짝사랑을 나지막히 부는 날은 대통령께서 여사님 영전에서 가슴속에 응어리를 털어놓고 소리내어 통곡하며 여사님을 그리워하며 울부짖는 날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규택 의원님의 짝사랑이 연주되겠습니다.